고기를 조금 더 넣는 거. 네, 거지. 고기를 조금 더 넣고 섞은 다음에. 많이 해본 솜씨인데 아닌 척하는데. 손 놀림이 다르잖아. 제가 외식 사업을 해요. 정말? 네. 이런 식당도 몇 개 하고. 하나씩 다 나오는구만. 그래. 그 외식 사업이라는 건 뭐 어떤 거야? 뭐야? 캐터링 뭐 이런 거? 예, 식당도 몇 개 하고 있고요. 식당 체인으로? 예, 그런 것도 몇 개 하고 있고. 그럼 제주에서 하는 것도 그거야? 예, 제주도에서도. 그것도 하고 있고. 그건 주기업이네. 그리고 원래 처음에 시작은 이제 공유 주방이라고. 그 주방을 이제 임대해 주는 비즈니스로 시작을 했었어요. 처음에. 주방을 임대해 줘? 그건 조금 그렇다. 주방을 창업하려는 사람들한테. 우리나라가 이제 워낙 식당을 많이 차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 시작하는 사람, 창업하는 사람들. 네. 이 주방을 처음에 이제 빌려줘서 공유 주방이라는 걸로 적은 비용으로 일단 차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렇죠. 자기가 이제 또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거라고. 거기서 이제 실패해도 크게 손실이 없으니까. 손실이 없으니까. 먹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까다롭고 제일 힘든 거야. 경쟁이 그만큼 치열하니까. 그럼, 이쪽 시장이 사람 입맛에 맞춘다는 게. 이거 어떻게 보면 백종원이야. 그렇지? 같은 그런 노선 아니야? 근데 이제 백종원 선생님이랑은 대표님이랑은 비교가 안 되죠. 더 우위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너 옆에. 그 옆에. 우리 영남이 요리를 우리가 먹을 거야. 그러게 이게 지금 뭐. 그거 참 키운 보라미수. 어렸을 때 그 영남이 참. 기대가 되지. 어떨 것 같아? 맛있지. 맛있을 것 같아? 맛있어야 되는데. 가래떡이 있어야 되는데. 가래떡? 네. 아까 어디 있었는데? 야, 개인아. 야, 개인아. 응? 거기 가래떡 있니? 가져와. 그런 것 같아. 어? 그런 것 같아. 이리 가져와. 이리 와서 가져가. 네가 빨리 이리로 가져와. 아이씨. 졸려 죽겠는데. 아유. 어서. 아, 하루 종일 일만 하네 오늘. 거기 말고 저쪽. 예예. 예. 뭐? 그거 아니고 저쪽에. 직접 들어가는 게 더 빨라되니까. 가래떡이야. 가래떡. 그래 가래떡이야 이거. 아니야. 아니. 저쪽. 저쪽에? 이것만 주면 충분하죠? 예? 아니 뭐 얘기를 하셔. 나 빨리 줘 임마. 커피 한 잔 끓여줘. 어? 여기 물이 어디 있어? 자 여기 있다. 저기 커피 한 잔 끓여줄 수 없나? 예? 예. 그럼 해줘. 떡 어떻게 하려고? 떡을 먹기 좋게 자르래. 요 정도 크기로 자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아따 질기다. 예, 이거 근데 떡이 너무 두껍지 않아? 이거 반 쪼가야 될 것 같아. 그럴까요? 네. 반 쪼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짧아? 짧아. 아니야 그냥 요거는. 오빠 그렇게 짧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나 시범으로 만들어 봐. 네.
more chance. Please don't let me leave this place. I really, really don't wanna wake up. 지금 큰 애가 몇 살이냐? 9살이요. 9살. 그다음에 7살. 7살. 막내는 이제 7개월 됐어요. 어유. 막내는 딸. 날까 말까 하다가 난 거야? 그러게요. 7개월? 7개월이면은 깐난 애기야. 아직. 그러니까 아들 둘에 그러면 막내가 딸이로구나. 아, 네. 아이고 얼마나 이쁘겠니. 잘났지 뭐. 잘났지. 그래. 엄마가 바쁘겠다. 지금 7개월 됐으면은. 네. 영남이가 잘 또 하겠지만. 그래도 참 사업 때문에 그러지만은 그래도 왔다 갔다 하느라고 서울 제주를. 네. 그럼 서울에는 어디가 있어? 서울에는 처갓집에서 지내요. 처갓집에? 네. 그 와이프가 권해서 거기 가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어? 주말 부부를 저 핑계로 해가지고. 장인 장모님이 워낙 편하셔갖고. 어, 아유 그래. 다 하기 나름이야. 충분할 것 같은데요. 그래? 네. 나 가져가. 제가 그러면 떡갈비를 좀 구워보겠습니다. 좀 쉬어. 어. 아니 아니 그게 아니잖아. 돈 안 받아. 어. 돈 받을 것 같은데. 어. 야, 기름 두르는 거 봐. 제가 많이 했다고. 무슨 뭐 전혀 안 한 것처럼 뭐 자기 직업이 나오잖아 본업이. 여기까지는 안 왔어. 네. 어, 이거 엄청 금방 웃겠네. 가서 도와줘. 굽는 게 힘드네. 이제. 손님이 오셨. 손님이 오셨. 어?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영남이 제 아들들이에요. 아이고 멋지네. 제 아들들이에요. 아이고 멋지네. 누군지 알아?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반가워. 아이고 반가워요. 아이고. 얘가 큰애가. 그래 좀 닮았구나. 얘가 큰애야. 우리 며느리네. 아이고 반갑네. 아이고 반갑네. 아이고, 아이고. 이리 와 앉아 여기 와서. 응. 아버지 촬영하는 거야. 아버지. 아빠 촬영하는 거 봐. 어, 그래. 봐. 구경해. 야. 너희 배고프겠다, 그지? 그래 배고프지. 조금 기다려. 원래 객지에 나오면 배고픈 거야. 어, 집 떠나면 배고파. 거기 앉아. 아버지 저 음식 만드는 거야. 텔레비에 나와. 어, 아버지가 여기서 성공하면 이제 서울로 다 올라올 거야. 동생만 안 왔구나. 꼬마니까 막내. 아유. 아빠가 요리 가끔 해주시니? 응? 그렇지? 딱 한 번이야. 엄마가 다 했어? 응. 묘해. 영남아, 저기 아빠랑 해볼까? 병아리. 그래, 맞아, 병아리야. 저도 예전에 그. 저는 이렇게 재방송 하는 거 보면 저 큰아들이 저 어렸을 때랑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 아주 비슷해. 처음 네가 출연할 때 제보도도 죽었어. 제보다 어렸죠. 큰애보다 어렸잖아. 네, 네. 그럼 똘망똘망해가지고. 큰애는 좀 끼가 있어 보인다.
오늘 뭐 그냥 집이 꽉 차네. 고두심 선배님 오시고 또 영남이 오고 또 제동이하고 개똥엄마. 개똥엄마. 엄마 보고 싶다고 그렇게 노래 불렀는데. 맞아 맞아. 누구 보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아 저는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 좀 한번 뵙고 싶어요. 아, 그러니까. 네, 어머님을 뵙고 싶었고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못 뵈서 조금. 사과밭에서 정도 아, 오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나절이 지나서 이제 아. 이 정도 되면 방송에서는 이제 못 오시는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이제 마음을 아예 접고 시장을 갔는데 두부로 아니 아니 이제 하얀 수건을 쓰고 마스크를 이렇게 하고 안경을 껴갖고 이거는 국산 두부라 이건 국산 두부고 이건 아니에요 이런 전혀 몰랐는데 얘가 발견한 거야 그거 아니었으면 완전 범죄 할 뻔했네요 진짜 그거 아니었으면 그대로 사가지고 여기 올 뻔했어. 이거 그냥 모르고 멋진 걸 뻔했어. 오늘은 정말 명절 분위기다 완전히. 네. 어 이렇게 대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그래도 아까 잠깐 인사는 했지만은 그래도 정말 믿어지지가 않아. 영남이가 어떻게 저렇게 가정을 벌써 그래서 나이가 이만큼 되고 이렇게 벌써 자녀를 셋씩이나 이렇게 정말이야. 아기가 애들이 생겼어. 이상하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아마 고두심 씨도 이렇게 느꼈을 거야. 떡갈비 이렇게 하면서 주물럭거리면서 하는 모습이 그 어렸을 때하고 막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눈 뜨고 해, 눈 뜨고. 자동차, 자동차. 애들이 아빠가 TV 나왔다는 거 알아? 그러니까 요새 그 국회 TV에서인가 어딘가에서 이제 재방송 하잖아요. 알아봐 애들이 아빠다 저게 그러면 엄마가 얘기해 주고 주변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거죠. 아. 기웅이가 이제 쭉 출연하면서 한 15년, 16년 네. 했지? 15년 하면서 이제 성장하면서 이제 조금 인물이 바뀌었잖아. 점프를 했잖아. 저 금동이도 마찬가지고 네. 영남이도 그랬고. 근데 그때는 당사자는 어땠어? 너는 기분이 어땠어? 나 이제 끝났구나. 네. 저는 사실 이게 하기 싫었었거든요. 그쵸. 너무 그랬죠. 어렸을 때부터 막 하니까. 안 맞았구나. 그리고 그냥 좀 진짜로 좀 지겨웠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네. 안 한다고는 안 했어, 할아버지한테? 그런 투정도 많이 부렸었던 것 같아요. 안 간다고? 네, 어렸을 때는. 근데 이제 뭐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딱 이제 그만둔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었어요. 처음에는. 아 그랬구나. 야 애가 하기 싫은데 항상 기다리잖니. 아침에 9시에 와가지고 저녁 밤 10시까지 있었잖아. 별 대사도 없었어. 없었어 대사가. 진짜 딱 이 신이에요. 밥 먹는 신. 그것도 이제 뒤로 앉아서 뒤통수만 보이고. 이제 조금 지나고 나이가 조금 드니까 그때 이제 제 경험 그리고 그 추억들이 저한테 되게 소중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알고 나니까 오히려 이제 그때 조금 관심 있게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네. 확실히 그 어린 시절에 출연을 하면 출연료를 본인이 못 받으니까 그런 것 훈장에다가 탁 꼽히는 그 아 근데 그게 출연료 얘기하니까 나중에 중학교 좀 지나고 나서는 제가 출연료를 삥땅을 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받아갖고
이제 할아버지를 갖다 드리는데 거기서 점점 이제 좀 나이가 들수록 이제 만 원씩 이만 원씩 그때부터 연기가 조금씩 재미있으셨다고 맛이 나지 맛이 난다고 어 나 더 하고 싶은데 맛이 나지 그거는 또 당연한 거고 내가 출연한 건데 네. 내 돈인데 아 그럼요 어릴 때도 분장실에서 공부 실제 하고 그랬어 그래. 반듯했어 어렸을 때도 기억이야. 예의 바르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게 됐어? 그러니까 이게 여의도 증권가부터 시작을 했대 첫 입사가 증권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다른 사업으로 또 이제 네. 해가지고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굴이 잘 되고 있는 얼굴이야 그렇지 아, 맞아 맞아 그거야 눈물이 확 나요 얼굴이 벌써 광이 나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제일 성공한 것 같아 금돌 우리가 오빠 참 나이 많이 먹은 거지 그럼 아 그러게 얘네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벌써 커서 이렇게 된 거 보면 네 살 다섯 살 때 전원일기를 출연했으니 지금 세 살 때부터 세 살 때부터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그 얘기했어 그때는 그렇게 관심을 안 가졌어 기웅이한테 원래 이름이 기웅이 아니야 네. 근데 아까 우리 셋이서 이렇게 그 출렁다리고 뭐 이런데 그렇게 걸으면서 네. 뭐 옛날 얘기도 좀 하고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 기웅이한테 왜 그때 좀 더 따뜻하게 못 해줬나 물론 드라마지만은 근데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잘 성장해가지고 자기 사업도 하고 가정도 잘 꾸려가지고 너무 보기 좋아요 정말 든든한 거 있어요 고등학교 때 차불암 선배님이 학교까지 왔었대 고등학교 때 기웅이 고등학교 고등학교 때 그렇지 네. 그때 와서 뭐 하신 무슨 스승의 날에 이제 명예교사 같은 거 하는데 근데 우리 학교 애들이 최불암 선생님을 뵙고 싶다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희 고등학교 명예교사 와주실 수 있냐고 그랬더니 와주셨어요, 진짜. 역시 우리 아버지. 야. 할아버지가 정말 대단하시잖아. 네. 영남이 약속을 다 들어주시고 그렇잖아. 네. 그리고 가서 이렇게. 아니, 그리고 그때 최불암 시리즈가 한창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무지 그래갖고 그래 맞아 그래 그랬구나 최불암 시리즈가 유행이라서 학생들한테도 인기가 많으셨어요 아이 그럼 아직도 뭐 그럼 뭐 여기 저 이계인 씨 있지만 흉내를 얼마나 잘해 팍 뭐 이런 거 그래서 실제로 와서 애들이 파 웃음소리 한번 해달라 그래서 거기서 해주시고 그래 그랬었죠 그래서 한번 인사드리고 싶고 그래 아이 그럼 네. 저 이상미 그 개똥 엄마 그 캐릭터 만들어 준 게 김혜자 선배님이 네? 말을 조금 천천히 이렇게 해봐라 한번 네. 그러셨지. 네 선생님이 잡아주셨어 처음에 성격을 대사를 이렇게 성격을 천천히 해봐라 그러셨대. 네. 있잖아요 제동 아빠 그 밭 누구 이름으로 해요? 그게 원래 자기 성격은 아니지. 보통 때는 빨리 하지. 어. 좀 빨랐어, 말이. 아니, 아까도 저희 음식 하면서 안 그래도 선생님이랑 이게 그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는데 궁금하다. 아,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옛날에 저기 촬영 갔을 때 유인천 선배님이 야, 저기 그 이계인 어때? 둘이 결혼하면 잘 사실 것 같은데 내가 그 전자제품 회사 CF 하니까 둘이 결혼하면 내가 무상으로 다 대줄게 해라 이랬대. 저기 아까 개똥이가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내 마음은 어땠냐고. 네, 그게 중요해요. 그게 궁금했죠. 아니 생각할 저기가 없었다. 오빠가 나를 여자로 안 봐서. 그러니까 그럼 개인이 선생님은 어땠을까? 그래서. 그러니까 뭐 옛날에 어디선가 보니까 전혀 개똥 엄마 성격이 아니더라고 놀랬어 없는 성깔이라 줄 알았는데
더 놀란 거지. 있는 성깔이야, 놀래. 있는 성깔이야. 엄청 놀라신 것 같은데. 엄청. 똑같이 화를 내도 내가 내면 그러니까. 더 놀리는 거. 엄청 못 됐는 줄 알더라고.